그런 교감은 제 스스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아이들이 계속 커가고 있잖아. 근데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고 태훈이는 그리 시간이 많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런 좀 가족과 이렇게 많이 지내는 시간이 조금 더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음날 아침 다시 찾은 이혁재의 집. 제작진을 본 아이들은 무슨 놀이라도 하듯 숨기에 바쁜데 오늘 누구 생일인가? 네, 애기 아빠 생일이에요. 오늘이야? 네, 간단하게. 정연아! 규현이 좀 깨워볼래? 잠깐만. 야! 아침부터 속상해. 카드를 써야 되는데 못 쓴다고, 못 썼다고. 무슨 카드? 아빠 생일 카드. 울고불고 그러다 잤거든요. 이혁재의 만한 번째 생일, 아내가 미리 준비한 케이크에 이어지는 아이들의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크게 좀 불러. 빨리빨리. 야, 안 해. 안 해. 서상초유 생일 축하 거절 사태 발생. 뭐야? 선물이야?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선물은 못 드리지만 소원을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가로 열고 공부만 말고. 정혜리 거를 한번 읽어. 누구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써준 거야. 핑크색 봉투에서 꺼낸 아내의 편지. 오랜만에 받아보는 아내의 차필 편지에 연애 시절 감정과 함께 아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어떤 친구는 되게 좀 솔직한 마음을 쓴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솔직한 마음을 쓰긴 썼는데 참 이걸 뭐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이걸 잘 모르겠고요. 너무 마음들만 담은 것 같아요. 여기 돈도 있어. 어, 돈 있어? 못 봤어? 무슨 돈? 아, 너무 고맙다. 얼마인데요? 어? 그건 알 거 없지. 특별할 것 없는 조촐한 생일상이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가족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아침을 보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기현이는 한창 단장 중인데 할머니는 기현이 전성 미용사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 안 내리게? 그냥 이렇게 놔둬? 동그랗게 해? 응? 응. 유치 가면 누가 머리를 어떻게 해갔나? 잘 봤다가 신문에 또 이렇게 해달라고. 지 엄마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아니 좀 막 난리 나죠. 아, 할머니 머리 잘 따시네요. 머리요? 네. 그냥 그런 거지. 우리 할머니는 모든 걸 잘하는데. 기현이가 인정한 할머니의 솜씨. 오늘은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데 이것도 아빠의 생일 선물? 모처럼 애들 뭐 멀리 못 데려가고 애 엄마 몰래 우리 애들만 싹 데리고 우리 외할머니네 그 얘네들 외할머니네 근처에 캠핑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거기 캠핑장에 가서 캠핑을 좀. 야 너희들 양말 샌들 신고 간다고? 그래. 아니야. 운동화 신고 가자. 그래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가. 어 그럼 양말 신고 규현이도 양말 신어. 스스로 신을 수 있죠? 하이파이브.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뭐 하이파이브를 그렇게 세게. 양말 신어. 그런데 규현이는 양말을 신는 건지 개는 건지 한참을 양말과 씨름 중인데 이럴 때 규현이한테 필요한 사람. 아빠 혼자 양말 신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드디어 준비를 마친 이혁재와 아이들. 아빠의 생일인 건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저 캠핑 간다는 사실에 들떠보이는데. 오랜만에 아빠랑 나가니까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동생. 저도요. 저도요. 전날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인 하늘. 캠핑장 가는 길에 잠시 들른 한식당.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장모님하고 우리 형님하고.